제가 저 2로 싹 나눠버리면 우리가 많이 알던 애지, 그죠? 그래서 쟤는 A는 B는 C 이렇게 나오면서 얘는 정삼각형이 됩니다. 다 맞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 3번 볼게요. 얘는 지금 18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곱하기 18에다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6에 18에다가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준경이 저거 다 계산했다고? 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누가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 뭐하러 그렇게 해, 그지?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보니까 18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얘를, 18을 뭘로? X로 딱 보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여기는 얘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36X에다가 마이너스 40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뭐 해주면 되겠어? 인수분해를 해서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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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변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봤더니 딱 보니까 뭘 가지고 하면 좋게 생겼어요? 1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지가 않네. 그지? 2 가지고 하면 마이너스 2 가지고 하면 아마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0. 힌트가 뭐냐면, 18이라는 숫자야. 얘가 힌트예요. 뭘 가지고 하면 됩니다라는 힌트가 18이라는 숫자거든? 저 18이라는 숫자 중에서, 2. 여기다 2를 더하면 20이 되잖아. 그럼 계산하기 좀 쉬워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러니까 x 더하기 2 이렇게 돼야지 얘가 20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가지고 하면 되겠다는 그런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뭐가 돼? 8이 되고 그다음 16이 되나? 마이너스 20이 되면서 40 되면서 빵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이게 뭐가 되냐?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10이랑 2 이렇게 된다, 그지? 됐나요?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2라는 게 지금 두 개 있고요. x 빼기 10이라는 게 하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봤더니 18 다시 집어넣었더니 뭐가 됩니다? 20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8 이렇게 됩니다. 어우, 얘가 뭐가 돼요? 400이 돼, 400. 400에다 곱하기 8 한 거니까 뭐가 됩니다? 얘는 3000. 200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시험도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이게 시험이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용납한 거지. 만약에 시험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걸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계산을 하고 있다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지? 됐나요? 다음 나 몇 번? 4번 보자. 4번. 4번은 보니까 공통인 거 찾아낼 수 있죠? 공통인 거 뭘로 묶으면? 뒤에 거 마이너스 18로 묶으면 x제곱 빼기 x가 완전 똑같은 애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하기 되게 쉬워지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건 너희들 시험 범위이기도 해요, 이번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은 다들 잘 푸는 것 같아. 오, 좋아요. 5번에서는 지금 봐봐. f-3이랑 f1이랑 서로 같대요.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 유사요. 여기는 이 식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직접 여기다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A값이 나와요. 그런 네. 의미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지? 2차 식이잖아, 2차 식. 이거 2차 함수잖아, fx가. 네. 2차 함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칭축이 있단 말이야. 그 대칭축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대칭축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얘랑 얘랑 같다는 거는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마이너스 3과 1의 중점은 얼마예요? 1이죠. 아니, 마이너스 1이죠. 맞아? 그럼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 얘가 뭐구나? 대칭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맞아?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네요. 이게 지금 그냥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됐다 하면 지금 상황이 뭐였어? 여기는 얘가 뭐래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대칭축을 생각하면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원래 이제 2a분의 b 이렇게 가는 거잖아. 대칭축은.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2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뭐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니까 A가 뭐구나? 마이너스 2구나?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야.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알고 있어서 이거는 이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이런 개념을 새롭게 익혀놓으면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노가다 하지 말고. 알지? 이게 중요한 문제.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 보니까 fx가 뭐라고 돼 있어요? x의 제곱에 더하기 2kx에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에 접합니다?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얘에 무조건 얘가 접한대. 그렇다는 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얘는 얘라고 하는 그 2차 방정식의 뭐가? 판별식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무조건 뭐가 돼?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얘랑 얘랑 접하니까 얘랑 얘랑 만나는 결점이 몇 개라는 소리야? 하나라는 소리고 거기서 접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렇다는 거는 얘는 얘라고 하는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다? 2k 빼기 m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 빼기 n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뭐가? 판별식이 0입니다. 근데 그 판별식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이 판별식이 항등식이라는 얘기지. 그죠? 여기는 얘가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면 되겠어요? 4k2-m 요거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에 k 이게 뭔 소리야? 2k-2 전체 2k-m 전체 제곱에다가 4k제곱 플러스 4k4-m 얘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는 이 식이 뭐가 된다고?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2차항, k에 대한 2차항은 여기 4곱이 마이너스 하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 아니야. 1차항만 보자. 5k.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4m이겠네.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없네, 그지? 마이너스 4m. 그다음 플러스. 상수항 보니까 얘는 m제곱이고요.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6, 그다음 플러스 4n이 됩니다. 얘가 0이 되네요. 됐나요? 그러니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 얘가 0이어야 합니다. 얘도 여전히 0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m값은 얼마고요? 0이고요. m이 0이었어. n은 얼마가 됩니다? n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됐나요? 이런 식으로 개념도 풀어주면 됩니다. 어렵진 않지? 맞아요?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9번. 아니, 7번. 7번 다들 잘했네. 좋습니다. 7번. 7번 할 때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저기 있는 쟤를 내가 조립제법을 가지고 나눠버리면 걔가 그냥 그대로 QX가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맞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봐봐. 7번. 지금 3x의 제곱에 3제곱에 플러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3이 있어요. 여기는 얘를 내가 3x-1로 이렇게 나누고 싶대. 그때 몫이 qx가 되고요.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얘에다가 0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해서 다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얘를 뭘로 조립제법 할 거야? 3분의 1로 조립제법 할 거잖아. 맞아? 그래서 나온 게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4예요. 얘가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얘를 3분의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버리면 얘는 그대로 3되고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1되고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3되고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1되고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되고 요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보임? 3되요. 안 되죠. 나머지가 있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마지막에 얘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 나머지가 얼마군요? 2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그대로 몫이 돼가지고 여기에 3x제곱 플러스 3x-3이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얘는 지금 뭘로 나눈 거야? 얘로 나눈 거잖아. 즉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가 3x제곱 플러스 3x-3이라는 거지.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주고 싶은 형태가 얘랑 얘랑 지금 똑같게 만들려면 여기다 몇 배를 하고요? 3배. 3배를 하고요. 여기다가 몇 배를 합니다? 3분의 1배를 합니다. 되니?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서 얘랑 얘랑 나누면 x제곱 되고요. 얘랑 얘랑 나누면 더하기 x 되고 얘랑 얘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면서 얘가 몫이 되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가 더해주면 답은 1이 됩니다. 4번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다들 이렇게 잘 풀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오, 좋아요. 8번 딱 보니까 지금 얘는 뭐야? 2차식 인수분해하는 건데 2차식 연립하고 싶은 건데 위에 거 보니까 뭐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1차 두 개 만들어서 연립하면은 구할 수 있겠네요. 그 근 중에서 알파 베타 두 개 더한 거에 최대값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넘어가고요. 9번으로 가봅니다. 얘는 지금 fx가 2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a-4의 x 더하기 a-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말하면 fa가 얼마입니다? 빵입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a를 집어넣어 봤다 그랬더니 뭐가 돼요? 2a의 세제곱 플러스 5a의 제곱 마이너스 a 하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네. 여기는 4a 제곱이 되겠다 지금. 그 다음에 이게 a니까 플러스 4a 얘까지 해서 플러스 5a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얘가 지금 빵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를 풀고 싶어요. 얘를 풀고 싶어요. 그럼 a 값이 지금 궁금한 건데 이거 딱 보니까 3차 방정식이고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뭐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집어넣으면 될까 이게? 1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됩니다. 맞아? 그러면 3 넣어봐야겠다. 3 넣어보면 될까? 안 되겠지? 마이너스 3 넣어볼까? 마이너스 3 넣어봤어요. 마이너스 27이니까 얼마야? 53 넣어? 그 다음에 3 넣어봤어. 플러스 뭐가 돼요? 36이 됩니다. 3 넣어봤어. 플러스 15 마이너스 3인데 되니? 네. 대박. 안 되네. 이런 뭐야? 뭐 빼먹었어 내가? 계산을 정리했니? 맞는데 플러스 A는 거잖아. A는 빵 됩니다. A 이건 4A잖아. 5A가 4A죠. 아 맞네. 아니 그 다음에 얘 4A 5A 맞고 마이너스 맞는데 뭘 빼먹은 거야? 마이너스 3 넣어도 안 됐어? 어 뭐야 그럼 2분의 1 이런 거 넣어야 되나? 아 진짜 싫다 그지? 아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아 이거 진짜 싫다 그지? 이거 어떻게 풀었어? 아 질문이구나. 해봐야지 뭐. 그럼 2분의 1 넣어보자 알았지? 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2분의 1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2분의 3을 넣어볼까? 그래도 답을 보고 안 될 것 같아. 이어 맞추면 안 돼요. 어허, 내가 뭐 식을 잘못 썼니? 네 맞아요. 잘 썼는데. 저도 그. 아 그래 다 이렇게 나왔어? 네 나왔어요. 뒤에 인수인 거지. 뒤에 인수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x-a로 나눠 떨어진대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해봤는데 2 5 마이너스 a 더하기 4 a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있지. 네. 얘 뭘로? 네. a로. 얘는 뭐가 돼? 2 2a 그러니까 5 더하기 x에다가 a 넣으면 되잖아요. 2a x에다가 a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만 조금만 해볼게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5a 플러스 2a 제곱. 얘는 뭐가 돼? 아 이게 똑같네 이거.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2a 세제곱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4a 더하니까 뭐가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0 될 거 아니야 냅둬. 이게 몫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x-a에다가 뭘로? 2 x 제곱 더하기 5 더하기 2a x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로 인수 분해가 됩니다. 나머지가 0이니까 a 구하고 다시 들어갔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아까 나왔던 그 식이에요. 2x 제곱 더하기 5a 제곱. 저도 똑같이 두 번 했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4a 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지? A값이 나오고 그 A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지금 답이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왜 안 돼? 답이 뭐야 이거? 다 몇 번이라고 했어? 5번이래?
있었는데. 이 해설도 없는데. 잠깐만 고민 좀 해보자. 이 타임 되게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지? 어떤 아니겠지? 다시 한번 해보자. 야, 뭔가 오타일 수도 있어요? 오타일 수도 있어요. 2분의 1 넣어볼까? 4분의 1. 아, 안 되지. 이거 맞은 사람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맞은 사람 있어요? 찍었어요. 아, 근데 맞았어요. 푼 사람? 아무도 없니? 딱 저기까지. 딱 여기까지. 네, 저도 거기서 A, 그러니까 A를 앞에 3을 빼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A를 빼면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니까 5 마이너스 3이 2잖아요. 그래서 뒤가 2로 줄이고 한 다음에 찍었어요. 결국 찍었다는 얘기였죠. 우리 복잡하게 찍었다는 얘기예요. 어허, 어허.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볼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너 거기는 하죠. 4분의. 근데 얘는 4분의가 되고 얘는 무조건 2분의가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15이죠. 어차피 이게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넣을 가치가 별로 없거든, 사실. 로타임블러가 나랑 다른 느낌. 어? 로타임블러가 네. 잠깐만. 여기다 1넣으면 뭐가 돼? 얘를 넣는다고요? 어. 1넣으면 빵 되네? 아, 왜요? 아, 어디다가 X에다가 1넣으면. 안 그러니? 안 그러네. 얘가 이렇게 못한가 보다. 네. 그치? 아, 근데 저렇게요. 네, 저렇게 하고 답이 맞는지 해봐요.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재밌게.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가 지금 뺑이잖아, 그치? 여기가 빼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지. 그럼 대충. 그러면은 1 넣으면 되네, 이런. 네. 아, 그지? A가 1 나온다. 잘 찍어봐. 됐어. A가 1 나왔어. 그럼 여기 얘 뭐가 됩니다? 7. X. 오이? 네? 몸이. 얘는 뭐가 돼? 아닌데요. 거긴 없어요. 근처도 아닌데요. 요거 해보자, 이 순간. 요거 어떻게 돼? 1 넣으면 되지. 2,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넣으면. 아. 2, 2, 6, 6, 3, 3. 2, A, 제곱 더하기 6, A, 더하기 3. 하지마. 여기까지 했으면 잘했어요. 다 맞은 걸로. 선생님, 여기까지 봤어. 이거 못한 것 같다. 정말 A가 실수라고. 실수야? A가 실수라고. 아니, 그냥 문제가 실수인 것 같아. 문제가 실수인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못한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조금 이따 한번 연구해볼게요. 혼자 한번 풀어볼게. 알지? 응. 칠판에 푸는 건 또 달라요, 느낌이. 오케이, 넘어가서. 자, 10번 볼게요, 10번. 선생님, 근데 혼자 푸실 때 풀으셨어요? 안 풀었어요. 아.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안 되네요. 자,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기출문제 아니에요? 기출문제예요. 근데 기출문제 이걸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는 거라서 아. 오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치? 너무 풀다가 너무 안 풀리면은 그냥 못하겠지 뭐. 이게 선생님들이 검수를 다 하거든. 근데 이렇게 검수가 안 된 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볼게요. X의 4제곱 더하기 2KX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4는 0에서 서로 다른 두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여기는 이 보기차식을 풀 때 있잖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합착골로 변형을 해주세요. 근데 합착골로 변형해야만 되는 문제라면 걔는 분명히 반드시 걔네들은 다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얘네 다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합작걸로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뭐가 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랑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얘가 빵이 되려면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인 건데 여기서 판별식 당연히 0과 작을 거고 여기서 판별식 당연히 0과 작을 거라고. 얘가 나오는 그 근이 오메가고요. 얘가 나오는 그 근이 오메가 친구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퍼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합차골로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면 절대 성립이 안 합니다. 성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x제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근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얘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빵입니다랑 얘가 빵입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얘는 x가 뭐가 돼요? 뿔만 루트 a가 되고요. 여기서는 뭐가 돼요? x는 뿔만 루트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두 개가 실근이고 두 개가 허근이라는 얘기는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양수였고요. 둘 중에 하나는 뭐였구나? 음수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해가지고 우리는 얘를 t-a라고 생각하고요. 예?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한 근은 양수고요. 한 근은 음수입니다라는 뜻이지. 그죠? 우리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였을 때 어떻게 했었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음수입니다라고 했었잖아. 맞아? 두 근의 곱은 여기서 보면 네. 여기서 보면 이게 x 내죠. 이렇게 t 제곱 더하기 2k, 2k t에다가 플러스 3k 플러스 4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두 근의 곱은 1분의 얘가 곱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3k 플러스 4라고 하는 얘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면 돼. 됐나요? 그래서 K값이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였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것만 맞아 다 풀고 먹을게요. 그치? 조금만. 자, 11번 볼게요. 11번. 11번 판별식이 0과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네. 되죠? 다들 그렇게 풀었지? 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 다음에 12번은 그냥 연립부등식 푼 다음에 저 부등식이랑 해가지고 저거 맞게 그냥 지금 잘 퍼즐만 맞추면 됩니다. 13번. 13번 어떻게 풀었니? 지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대요. 근데 f2알파는 0이고 f2베타는 0이고 그 다음에 f0은 11이 되는 3차식 fx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 맨날 내는 그 문제 있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 기억나요? 걔에 의하면 0 되는 애들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2알파를 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얘는 x-2알파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되니? 와우! 그래서 얘가 0된 거에 대한 뭐야? x-2베타가 또 0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0되는 게 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봤더니 이게 그냥 몫이라고 생각해. 근데 요 문제 보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얼마래? 3차항의 개수가 얼마래? 문제에서 봐봐. 문제 봐봐. 얼마래? 1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당연히 그냥 x였을 거고 여기는 얘는 뭔지 몰라. 그냥 a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맞아? 그럼 봐봐. 이미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미 여기 있는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되고요. 더하기 4 알파 베타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만 정리해보면 이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2래매. 두 근의 곱이 2래매. 그럼 더하기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에다가 x 더하기 a를 한 게 뭐군요? fx군요. 이렇게 된 거고. 됐어요? 얘를 왜 줬겠어? 요 a 구해주세요. 라고 준 거지 뭐. 그죠? 근데 0 넣어봤다. 그랬더니 뭐가 됩니다? 0 넣었더니 8.
0 넣었더니 A. 8A가 뭐가 되는구나? 11이 되는구나. A가 얼마였구나? 8분의 11이었구나. 여기는 얘가 8분의 11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돼. 그럼 이렇게 fx를 완성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뭘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봤더니 뭐가 돼? 4. 마이너스 4 더하기 8. 아니, 0. 4. 마이너스 4 더하기 8. 이렇게 되게. 이게 8이네, 그지? 여기다가 뭐 넣었어? 마이너스 2 넣었지. 마이너스 2는 뭐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8분의 1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 곱하기 얘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6일 거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더하기 11일 거 아니야. 그 답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어렵다, 그지? 그러니까 봐봐. 3차식을 내가 표현하네.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알고 있는 인수는 그냥 빨리빨리 써주고요. 그 나머지를 몫이라고 했었어. 그지? 여태까지 우리가 풀던 문제랑 조금 달랐던 게 뭐였어? 여기는 얘 0 되는 게 몇 개? 3개 있었단 말이야. 맞아? 3개 있고 우린 최고차의 개수만 생각했잖아. 맞아? 근데 여기는 얘는 0 되는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0 되는 거 두 개 써주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x 더하기 a가 됩니다.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면 얘를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 ax 플러스 b라고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정보가 몇 개? 두 개 줬을 거야. 그래서 저거 두 개 넣어서 A값, B값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나요?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 14번부터 봅시다. 뭐라고 되어있니? X가 0에서 2 사이였을 때 이렇게 됐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 아, x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더하기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게 성립하기 위한 k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럼 봐봐. 일단 여기는 얘를 이렇게 넘겨 생각한다면 얘는 뭐가 돼요? x, 2x의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2kx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돼? 플러스 2k제곱에 마이너스 8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건 얘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그쵸? 어디에서? 어디에서? 얘에서. 맞아? 쟤에서. 그러니까 봐봐.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생긴 요런 함수가 있었대. 요렇게 생긴 요런 함수가 있었대. 근데 걔가 이 범위에서는 x가 0에서 2 사이 저 범위에서는 뭐보다 0보다 작고 싶대. 그 얘기가 뭐야? y, x축보다 밑에 있고 싶어요. 언제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할까요? 여기는 어차피 k도 있고 뭐 k제곱도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대신에 우리 여기 있는 얘 최고차의 개수가 이 양수라는 사실만 하나 딱 딸랑 알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뭔가 그림의 기준이 될 만한 건 뭐냐면 저기 있는 저 0과 2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딱 잘라가지고 0에서 그다음 또 2에서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여기 있는 이 공간의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 맞아?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걔가 x축보다 어떻게 되고 싶어? 밑에 있고 싶어요. 되나요? 지난 시간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가 그냥 한번 설명해줬던 부분 그 문제 그냥 그대로 나왔다. 오케이? 봐봐.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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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항상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오케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작고 싶어요. 이런 얘기였잖아. 그럼 경계라는 값은 0과 2 요거 두 개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해봤다? 그랬더니 쟤는 어때요? 둘 다 0보다 작죠? 그러면 저게 안 되는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저게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경계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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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졌다면 요거 지금 안 되는 거. 얘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작고 싶다면 이 함수값들이 각각 뭐가 되면 되겠어? 0보다 작으면 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함수값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얘가 다 이 범위 내에서 다 0보다 작고 싶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냥 걔네들의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들을 생각해보면 걔는 걔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지. 되나요? 이 조건 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처음에 0 넣어봤어. 뭐가 돼요? 2k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 얘가 0보다 작아요. 이런 식.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봤네.
뭐가 돼요? 2K 제곱에다가 2 집어넣 땅이 6인 얘가 뭐가 되고 8이 되고 얘 8이랑 없어지면서 6인 얘는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다. 얘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가 되겠어? K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가 되겠어? 0에서 2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죠? 그럼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걸 만족하는 K값은 0에서 2 사이가 되겠군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뭐였어? 최소값이 뭐가 어디 몇 번이야? 진짜 K의 개수가 몇 개니? 정수 K 몇 개? 몇 개? 한 개. 한 개. 응,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됐죠? 다음 15번 봅시다. 15번은 뭐라고 돼 있나 보자. 자, 15번 F X가 오, 얘들아 너희들 14번 다 맞았어요? 4번이요? 어, 네. 아까 질문이 없었지. 되게 중요한 문제. 요거 오케이? 또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15번 다시 보면은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1과 x 빼기 1을 모두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모두 인수로 갔습니다라는 얘기지. 맞아요? 얘들이 모두 인수로 가져요. 그러니까 fx는 뭔지 모르겠지만 x 더하기 1이랑 그 다음에 x-1이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걸 잠깐 적용해보면 얘를 인수를 갖고 얘를 인수를 받는다 라는 얘기는 F에다 내가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요? 빵이 되고요.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요거 두 개의 식을 연립해주면 요렇게 요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연립해주면 거기서 A값이랑 B값을 다 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빼기 b 더하기 3은 0이고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0입니다. 이렇게 연립하면 a값 b값을 구할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 세 근의 합이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해요? 마이너스 a가 궁금했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6번 다시 조용 모드로 돌아갔어요. 자, 16번 봅니다. 보자. 16번. 개수가 실수인 4차방 정식이 있대요. x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 더하기 ax에다가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a값을 구해주세요. 그렇지. 땡땡아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인가? 얘가 0이네요. 이렇게 없어집니다. a는 얼마가 되고 플러스는 8 마이너스 3 a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7이라고 적으세요. 아,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근을 구해주세요. 그럼 봐봐. x세제곱 다시 x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7s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얘를 내가 어쨌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된다며 그죠? 큐미니 조립제곱 쓸 때 당연히 뭘 가지고? 마이너스 1 가지고는 무조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0 됐죠? 그 다음 또 뭐 넣으면 될 것 같아? 내 친구만 한 2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한번 2 넣어볼까? 실패하고 다시 하면 되지 2, 2, 4 딱 되네요. 됐죠?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네요. 저기 주어져 있는 것이 됐죠? 그러면 여기는 예 근은 지금 준 거니까 나머지 세 개의 근은 예에서 나오는 x는 2라는 실근 하나와 여기는 예에서 나오는 근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2차 방정식 근. 그거 가지고 이제 뭘 해주면? 근의 공식에 넣어주면 얘는 뭐가 됩니다? 루트 1-3이니까 2i가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다음 마지막이 아니라 17번 문제. 얘들아 그거 아니? 아니요. 그래요. 뭔데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네. 무슨? 그러면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이거 했니 안 했니 우리? 안 했지. 요거 한번 그래프 그리는 거 잠깐만 연습해 볼게. 봐봐. y는 절대값 앞에가지고 x-a로 돼 있어. 얘 그래프는 그냥 딱 놓고 여기 a 딱 찍어주고 x가 a보다 작으면 이거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기울기가 뭐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맞아?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요점 지날 거 아니야. a 지방은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다면 이거 양수 기울기 1일 테고 여기 얘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 1이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y는 x-a랑 더하기 절대값 x-b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볼게. 오케이? 그럼 물론 a가 b보다 더 작다, b가 더 크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럼 얘도 똑같아. 여기 딱 찍어. 일단 뭘 찍어? a랑 b랑 이렇게 찍어. 그러면 얘가 b보다 크면 다 양수 양수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맞아? 이렇게네요. 그렇지. 여기서 얘가 만약에 a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 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죠? 근데 요 사이에 있었다면, 요 사이에 있었다면 얘는 하나는 음수되는 거고 얘 하나 음수되는 거고 얘는 음수되는 거고 얘는 양수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하나 바뀌니까 여기 측정창에 그 기울기만 본다면 기울기가 뭐가 돼? 0이 된단 말이야. 맞아? 네? 0이 된다는 건 x축과 평행합니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그냥 a가 되는 거 하나만 넣어봐. 여기다가 a 넣어봐. 그럼 얘 빵 되지. 맞아? 그럼 여기다 넣으면 뭐가 돼? a-b의 절대값 되지. 맞아? 그럼 얘는 뭐겠어? b-a겠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b-a라는 값을 가져. 그 다음 뭐 한 거겠어? 기울기가 2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되니? 어떤 의미지 알겠어? 절대값 있는 거 어차피 다 연속적으로 그려집니다. 끊기지 않아요. 절대 끊기지 않아. 그렇지? 다 연속으로 그려지는데 기준이 되는 그 아이만 이렇게 그려놓고 기울기 2구나, 기울기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 대충 그려버리면 돼. 이렇게 되니? 자, y는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b 더하기 절대값 x-c.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줄까? 이거. 그렇지. 얘도 어떻게 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a랑 b랑 c랑 딱 찍어. 그 다음 보는 거야. 얘보다 클 땐 어떻게 그려져 있어? 기울기가 3이겠지. 그죠? 요 땐 기울기가 얼마? 3. 요 때는 이 셋 중에 두 개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거잖아. 이때 기울기가 얼마? 1이겠지. 맞아요?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기울기만 가지고 보고 있어요. 기울기만 딴 거 아니야. 최고 차항의 개수, 그 기울기 있잖아. 1차항의 개수. 요 때는 음수인 게 두 개, 음수인 게 두 개, 양수인 게 하나. 이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일 거라는 거. 이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이 되지. 맞아? 그럼 얘 그래프는 다 어떤 템에? 이어져 있다매. 그럼 나는 얘 음수, 양수니까 당연히 딱 여기는 요점이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 그지? 여기는 요점만 딱 구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빵 된다. 그지? 얘는 빵 돼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b-a의 절대값이니까 얘는 b-a가 됩니다. 맞아? 그럼 여기는 얘는 b-c의 절대값이니까 뭐가 돼요? c-b가 됩니다. 그 두 개 더해버리면. 얘랑 없어지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점에 잡히면 뭐가 돼? c-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에 y 좌표가 이렇게 해서 여기 y 좌표가 c-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얼마래매? 1이래매. 이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이래매. 기울기 3이래매. 기울기 마이너스 3이래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네 개째는 어떨까? 네 개째. 다 똑같아. y는 내가 절대값 x-a에다가 더하기 쭉쭉쭉 해서 절대값 x-abcd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도 어떻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c도 있고요, d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기울기 뭐? 4, 2, 빵,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0 되는 게 여기는 0 되는 거니까 이때 0값만 구하면 되는데 b값을 넣거나 c값을 넣어서 그 값을 구해줍니다. 오케이? 그
근값을 그어주면 얘가 이대로 다 0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 0. 그 다음에 기울기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이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그래프의 개형은 전부 다 저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서 팁! 하나 팁! 절대값 하나 있어요. 얘는 최소가 되는 점 몇 개? 한 개.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값 두 개 있어요. 최소가 되는 점 몇 개? 개 많아. 최소가 되는 건 구간 단위로 갑니다. 구간 단위. 오케이? 얘가 최소가 되는 요 점들은 이만큼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세 개로 갔어요. 최소가 되는 점 몇 개? 한 개. 둘로 갔어요. 최소가 되는 점 몇 개? 개 많아. 여기 구간 단위로 갑니다. 오케이? 그럼 다섯 개짜리 최소가 되는 점? 한 개.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에서 최소가 되는 점 구해주고 싶은 개는 홀수일 때는 점 하나밖에 없을 거고, 아니면 짝수일 때는 그렇게 가운데 있는 구간이 최소가 되는 점, 최소가 되는 그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개를 기준으로 기울기만 땅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모조리다 그릴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선생님이 분명히 뭘로 보라고 했어? 부등식은 함수로 봐주세요. 부등식은 방정식으로 봐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번에 있는 문제를 뭘로 봐주세요? 함수로 한번 봐주세요. 그럼 개 쉬워집니다. 볼게요. 봐봐. 17번. 절대값 x-1이 있고요. 절대값 x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6보다 작은 얘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 오케이? 여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다 똑같아요. 저 베이스 문제가. 그냥 빠르게 가봅시다. 나는 y는 얘라는 그래프랑 y는 얘라는 그래프 요거 두 개를 그려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얘가 더 큰 구간을 찾고 싶은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 얘는 어떤 점 찍으면 돼? 마이너스 1 찍고 1 찍으면 되잖아. 절대값 몇 개 있으니? 두 개 있으니. 얘는 최소가 되는 게 구간으로 주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다 내가 뭘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빵 되지만 얘는 2가 되죠. 맞아? 근데 여기는 얘가 뭐였겠어? 이렇게가 2였을 거란 말이야. 얘는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2였을 겁니다. 그 다음 기울기가 2가 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사실은 뭐였냐면 여기 있는 얘는 뭐예요? 요 그래프는. 얘 양수 양수인 거니까 얘는 2x인 거지. 2x, x-1 더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x인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요 구간은 그냥 뭐였어? y는 2였던 거지.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요 구간은 y는 뭐예요?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고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이것도 y는 이렇게 써줄까? 그럼 얘 그래프는 사실상 이렇게 구간별로 세 개의 그래프로 나눠져 있습니다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니? 응. 그 다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뭐겠어? 6, y는 6. 6 대충 그려줍니다. 요게 y는 6이래. 2가 얘였으니까 이쯤에 그리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뭘 관찰해? 얘가 얘보다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보다 큰 거 관찰하고 싶어. 그럼 어떤 점? 여기는 요 점 봐. 여기는 요 점이 딱 보이네, 그죠? 맞아요? 두 개 보이잖아. 그럼 봐봐. 2x가 6이 되는 점 찾아주세요. 그 값은 뭐겠어, 당연히? 3이었겠지, 뭐. 맞아? 마이너스 2x가 6이 되는 점 찾아주세요. 마이너스 3이었겠지, 뭐. 그럼 이걸 만족한 x 값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되는 이런 식으로 푸면 돼. 되니? 거기 1번, 2번, 3번 다 다르게. 됐죠? 요게 1번의 답, 요게 2번의 답, 요게 얘가 3번의 답입니다. 그런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문제 한 적이 있었어. 아, 절대값 뭐 2x-1 뭐 얘가 뭐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2a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데 얘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기억나요? 셀에서 풀어본 적 있었다.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가 빵 되는 거 보이세요? 2분의 1 있죠? 맞아? 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2분의 1 딱 찍어가지고 양수였을 때 기울기 2였을 거 아니야? 음수였을 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는 얘는 뭐야? y는 2a 더하기 1이라는 어떤 직선이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근 있잖아. 이렇게 되면 근 있어요? 없어요? 근? 하나 있죠? 나 시끄럽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근 없죠? 맞아? 아, 이렇게 돼도 근 없잖아.
그지? 작은 걸. 신경 쓰이네. 전에 그 6층에 있었을 때 어. 옆에 반 쓰던 애가 어. 막 킁킁거렸대는데 시끄럽다고. 아 그래? 네. 여기다가. 여기다? 네. 나한테? 막 저... 어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이게 그래프가 뭐야? Y는 지금 2A 더하기 1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저 2A 더하기 1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 풀어버리면 끝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나중에 이름 좀 알려줘. 다음 마지막 18번 문제 봅시다. 시끄럽다고? 이거 드립하는 게? 아니 무슨 제 여기 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킁킁된다고. 내가? 아 이렇게 확 찍어서 그러나? 그런가? 콜은 소리가 나요. 소리 나요? 진짜 신경 쓰이네. 되게 소심한데. 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제트 선생님이 너희 풀 때도 말했지만 이렇게 생긴 얘는 역수였던 애가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애가 이게 좀 유명한 복소수였거든. 그지? 얘는 제곱하면 뭐가 되는 마이너스 i가 되는 녀석이었잖아. 네. 기억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z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i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 i분의 1이라는 거 이거 내가 실수와 잠깐 해보면은 실수해보면 여기다가 i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i에 제곱되면서 얘가 뭐가 돼? 1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i가 돼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z의 제곱이 i였으니 z의 뭐가? 내 제곱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뭐래? z의 n제곱이 뭐가 되는? k인데 실수 정수 k가 되는. 얘가 정수가 되는 건 찾고 싶대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가 뭐일 때? 4일 때가 제일 빨리 나오는 정수였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n은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z에 581제곱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그래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구나. z의 주기성을 이것 때문에 물어봤구나. 맞아요? 우리 그 봐봐. 어디 갔어? z의 제곱이 뭐야? i지. z의 제곱이 i라면 당연히 z의 몇 제곱이? 이거 전체 몇 제곱해야? 4제곱해야지 1 되는 거잖아. 맞아? z의 8제곱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럼 얘 주기성은 얼마예요? 8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나눴으면 좋겠어? 8로 나눴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럼 8로 나눠보자. 581이 있네요. 얘 8로 나눴어요. 어떻게 됩니다? 7, 56인가? 21, 2인가? 16. 몇 남아요? 5 남네요. 그러니까 얘는 Z의 뭐가 됩니다? 5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Z의 제곱이 i고 Z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z의 4제곱 곱하기 z라고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z네? 맞아요? 그럼 z가 뭐였으니? 여기는 얘였으니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1-i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여기는 얘가 뭐래요? a 더하기 b i 꼴로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여기는 얘 뭐만 해주세요? 실수화만? 유리와 같은 실수화만 해주세요. 이렇게 실수화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 문제가 생각보다 안 어렵지? 맞아요? 쉬운 문제였네요. 쉬운 편이었어? 다음에 좋아요. 9번. 9번 보자. 아 9번 맞게 해달라고. 아 맞게 해달라고? 아 이거 내가 생각을 안 해봤네. 먹느라고. 선생님이 오타인지 아닌지 먼저 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네. 오타면 맞는 걸로. 오타면 맞는 걸로 해주고 오타가 아니어도 맞는 걸로 해줄게. 그렇지. 그럼 하차이 없는데 6개. 어차피 그래서 피자 먹었잖아. 아. 그러네. 다? 서현이 9번 틀렸어? 문제 틀렸어? 네. 저런. 틀렸어? 알았어. 아니 찍어서 맞은 교수도 있잖아. 아
하나씩 올립니다. 규선 안 올리면 되죠? 네. 올려주면 더 좋겠네요. 아니에요. 시현이 맞아서 틀렸어? 아. 틀렸어? 그 다음에 지연이는? 아이 저런. 그 다음에 윤재. 틀렸어. 그 다음에 준경이? 틀렸어. 좋습니다. 하나씩 더 올라오네. 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어요. 셔츠라인을 지금 조금 더 이제 후하게 후한 게 아니라 좀 짜게 해줄게요. 같은 걸로 난 좋은 거 아니에요? 좋지. 네, 좋지. 너무 선생님이 근데 너무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할지 좀 생각해보세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제 2차 함수와 판별식. 2차 함수와 판별식인데,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렇지? 2차 함수가 뭐였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2차 함수가 뭐였어? 그냥 뭐 y는 해가지고. ax의 제곱 더하기 bx에다가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데, a가 0이 아닌 거. 이런 걸 가지고 2차 함수라고 했었지. 자,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 표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래프랑 같이 다녀야 돼, 무조건. 알았지? 그래프랑 같이 다녀야 돼. 그럼 그래프 그리는 기본적인 요령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맞아요? 지금은 안 돼. 응? 지금은. 지금은 다음 시간에 할게.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어떤 꼴로 변형될 때 a의 x-m에다가 제곱 더하기 n 요런 꼴로 변형될 때랑 그다음에 y는 해가지고 a의 x-α랑 그다음에 x-β 요런 꼴로 변형될 때 얘네들의 그래프 형태를 좀 지금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요런 식을 첫 번째 상황 요런 걸 이제 두 번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상황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만 딱 생겼어.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찍어요? 얘는 뭘 알려주고 있는 식이니? 그 점. 그치? 그 점을 보는데? 꼭지점? 응, 꼭지점이라고 하죠. 꼭지점의 좌표가 뭐구나? m,n이구나.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뭘 같습니다? 꼭지점을 같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 있는 걔가 m,n이구나라고 알려주고 있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리가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찍어 얘 그래프를 그려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뭐부터 찍는 거야? 꼭지점부터 찍는 거야. 그지? m,n을 아무데나 찍어. 아무데나 아니겠지. 주어진 대로 m,n을 찍어줍니다. 이게 첫 번째지. 그 다음에 요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뭘 보는 거야? 두 번째로 볼 일은? 그지? 여기 있는 얘를 보는 거지. 그죠? 저기는 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양수였다면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A가 양수였을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을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2차 함수에서 사실은 이 꼭지점이거든? 근데 이 꼭지점에 대한 해석을 하나만 더 추가하자. 뭘 추가해? 얘를 추가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는 얘는 X는 뭐라는 M이라는 직선이에요. 맞아?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예?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M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M값은 여기서만 생각해봐. 얘는 뭐가 됩니다? 얘를 내가 뭘로 바꾸는 거야? 여기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y는 해가지고 a로 싹 묶었더니 x의 제곱에 더하기 a분의 bx 이렇게 되는 더하기 얘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2a분의 b라는 애가 필요할 거고 요거의 제곱이 필요한 거고 더하기 c가 있고요 빼기 뭐가 됩니다? 2a분의 다시 4a분의 b제곱 이렇게 나오면 됐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변형해봤더니 얘는 뭐가 돼요? a x 더하기 2a분의 b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이거 묶어주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묶어요. 4a분의 뭐가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다시 얘부터 볼게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겁니다. 왜? 여기 얘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더니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 얘가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a분의 뭐가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판별식이라고 부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여기서 봐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그죠?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한 건데, 이게 파란색 그래프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오케이? 여기 있는 얘는 x축과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거 전체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지?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과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버리면 뭐가 됩니다? 안 만납니다 라는 그 판별식과 x 2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볼 게 뭐가 있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어. 여기는 얘 대칭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군요. 요거 하나와. 오케이?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얘 여기 있는 얘 y좌표가 얘가 될 테니 여기 있는 얘가 음수라면 a가 양수라는 보장을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음수라면 x축과 만납니다. 안 만납니다. 됐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이렇게 볼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거야.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 알파가 있었나 보지 뭐, 여기 베타가 있었나 보지. 두 개 찍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여기 있는 얘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여전히 여기 있는 얘도 A가 양수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고요. A가 양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을 때는 어떻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A가 음수였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뭐냐면 대칭축이에요. 얘 대칭축은 과연 어디에 잡힐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이야.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여기 있는 얘랑 얘랑 대칭해야 되잖아.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은 뭐가 됩니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 요정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얘는 빵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상황이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알파랑 베타 두 개 더한 거는 우리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란 말이야. 2분의 얘였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죠. 결과가 어때? 똑같이.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런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여기는 얘에 대한 상황은 반드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기는 저 fx 여기는 얘가 fx라고 생각해 봐. 얘가 fx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fx가 0보다 0입니다의 해봐. 이 방정식의 해봐. fx가 0보다 큽니다에 해봐. fx가 0보다 작습니다에 해를 내가 그래프를 통해서 부등식을 해석한다면, 방정식을 해석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y가 0인 걸 의미하는 거잖아. 맞아? 여기 있는 요식에서 y가 0인 걸 의미하는 거니까 y가 0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얘가 0. 그럼 그렇게 되는 게 요점과 요점 여기 두 개가 생기는 거지. 지금 파란색 그래프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국 얘는 0이라고 하는 이 두 근 알파랑 베타는 내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얘는 y는 fx와 y는 0이라는 얘 이름이 x축이죠. 얘의 뭐가 되는 거야? 교점에 뭐가 됩니다? x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 y가 지금 0인 y가 소거된 상황이니까 교점에 y좌표가 아니라 x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를 볼게요. 여기는 얘를 봤더니 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상황은 fx가 x축보다 큽니다잖아, 그지? 0보다 큽니다니까 여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만족한 x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알파보다는 작고요. 또는 x는 베타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지?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 2차 부등식 해법이 이거였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입니다. 왜? 0과 작은 거래. 그럼 반대로 얘 A가 음수였다고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그럼 fx의 0보다 큽니다의 해가 이 안쪽이 되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 fx의 0보다 작습니다의 해가 이 바깥쪽 얘랑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 이거 하나 딱 그려놓고 이렇게 그래프 하나 딱 그릴 수 있다면 이거 그려놓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뭐냐면 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방부등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얘를 이제부터 뭘로 해석하세요? 판별식으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도 있었대요.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든 게 fx는 뭐야?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했어요? 저 방정식의 근. 그랬어요. 이 방정식의 근은 얘와 얘의 x, 교점의 x좌표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 이제부터는 함수의 선생님의 허수 생각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오케이? 다 실수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수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내가 얘를 방정식 입장에서 해석해 봐. 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여기 있는 이 함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저희는 저 상황을 생각한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입니다 라는 상황은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습니다. 여기서 그냥 중근이라고 쓸게요. 방정식 입장에서 중근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한 점에서 접한다가 되는 거죠. 접한다. 오케이? 항상 이 접한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앞으로 계속 이제 미분 쪽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 뭐 접선의 방정식, 접했을 때 어떤 상황, 접했을 때 어떤 상황 이런 얘기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럼 2차식에서 접하는 건 무조건 판별식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죠? 그 다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만 얘는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다. 맞아? 그렇다는 건 얘는 교점이 뭐한다?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 실근의 개수를 내가 두 개라고 하고요. 얘는 그냥 중근인데 그냥 한 개라고 할게요. 원래대로 하면 두 개라고 해야 되지만 중근도 두 개잖아. 근데 서로 같은 실근, 두 실근이니까 한 개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얘를 실근 한 개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함수가 여기 있는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는 한 점에서 접하고 있는 거고 얘는 안 만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랑 무조건 뭐예요?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난 이제부터 뭔가 해석을 계속 해줄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 좀 전에 그려놨던 그런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렇게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난 이렇게만 해석하려고. 봐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가 0보다 커요. 이거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싶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만 딱 바라봤더니 일단 여기 있는 얘 어떤 특징이 있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특징이 있지.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붕 뜨는 애야. 해석할 수 있죠? 왜? x축과 안 만나야 되니까. 됐나요? 이렇게 돼. 그러면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0보다 큰 거 해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뭐겠어?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 됐나요? 만약에 문제가 이랬어.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의 해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그래프를 잠깐 생각해봤더니 얘 그래프는 얘의 판별식이 보니까 0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되니? 그럼 여기는 이 값이 뭐 마이너스 1일 것 같지만 오케이? 이건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 그래프 하나 딱 그려놓고 생각해봤을 때 0과 작거나 같아요? 작은 건 하나도 없지만 같은 거 0이 되는 거는 하나 있죠. 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고 싶은 거거든 지금. 맞아? 그러니까 이거의 근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그냥 이렇게 하나만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선생님이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편해서 이게 되게 많이 썼지 선생님이. 기억나요? 얘가 0보다 작아요. 이거의 해가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는 얘 판별식 잠깐 넣어봤더니 판별식이 뭐가 돼요? 9-8이 되면서 0보다 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대충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근 구해봐야지. 접하는 점 구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여기 있는 이 근을 구하는 거잖아. 맞아?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풉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x는 뭐가 됐어? 1 또는 2가 됐죠. 그러니 만나는 교점이 얘랑 얘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거의 해는 요만큼이구나, 요만큼이구나. 이때 해는 뭐가 됩니다? 얘는 1에서 2 사이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 나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딱 뭐야? 함수를 통해서 방정식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부등식 해석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난 부등식을 볼 때도 뭘로 보고? 함수로 보고. 방정식을 볼 때도 함수로 보고. 오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한 2주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치? 머릿속에 들어가지? 네. 오케이? 그 개념만 정확하게 익히고 있으면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이런 거 할 거예요. 전에 다 했던 거. 봐봐. 요런 거.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식 D.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 두 점에서 만나요.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요. 접해요. 그 다음에 얘일 때는 안 만나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됩니다.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됩니다. 방정식의 해는 안 만나요. 실근 없습니다. 허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됩니다. 부등식에는 이렇게 됩니다. 부등식에는 이렇게 됩니다. 부등식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다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 12개? 아니, 9개는? 9개를 외우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요. 그냥 너희들이 해석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그려줬었고 또 복습한다고 또 한번 했었고 요번에 하니까 이거 세 번째야. 그죠? 세 번째야. 이제 알겠지 확실히. 여기까지 개념이 확실히 딱 잡혀 있으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그냥 식 상황을 보고 걔를 내가 함수 그래프로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걔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지를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있어요. 마이너스 ax가 있대요.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면, 오케이? 이런 문제였다면 얘는 얘를 바라봤더니 얘 그래프가 x축보다 전부 다 위에 있어야 하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 맞아?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 입장에서 본다면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때는 판별식이 뭐가 됩니다. a제곱 빼기 4가 될 텐데 걔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라는 해석을 해서 아 a의 값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런 건 어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똑같아. ax가 있고 빼기 1이 있대요. 오케이? 얘가 있대. 얘가 0보다 크다. 요거의 해가 없습니다. 요렇게 해줬어.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 요렇게 그려주면 되지. 네. 근데 요렇게 그려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네. 다시 생각해 볼래? 그 포함만 하니까 되지 않아요? 그치. 0보다 큰 거. 아. 큰 거. X축 위에 그림이 아예 안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X축 위에 그려지거나 밑에 그려지면 되는 거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판별식이 0보다 커자가 작거나 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 의미를 정확하게 너희들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봐봐. 이제부터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해놓는다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봐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은 0의 해가 실근 1개일 때. 오케이? 이거일 때.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의 해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면? 얘 실근이 1개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X축에 완전 딱 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겠네?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밑에 작거나 같다는데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건 하나 있다, 그지? 그 중근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구나. 맞아?
그러니까 얘는 환별식이 0입니다를 써버리면은 바로 뭐가 나와요? A값이 툭 튀어나올 거고 A값이 얼마? 뭐 2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튀어나올 거고 그때 해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갑시다 봐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커요 의 해가 모든 실수 다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됐을 때 조건을 써주세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0보다 클 때예요 응? 그래 그걸 써줘야 돼 그 말이 없잖아 A가 0보다 크고요 이게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이제는 선생님이 처음 그 판별식 얘기하면서 부등식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얘 굉장히 집중을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대 작아요. 오케이? 그러지 마. 그렇지? 여기 있는 이거는 해석하라고 준 거야. 오케이? 해석하라고. 어떤 걸 해석하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있구나. 이런 걸 해석하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상황에서 뭘 해석해 주세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요 판별식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시 써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여태까지 그냥 1인 거 가지고 있었잖아 그게 A인 거 하나 다시 써준 이유가 뭐냐면 이 조건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예이고 예입니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이렇게 꼭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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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가면서 전부 다 해석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0보다 크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접해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되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조건들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요 조건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나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 됐죠? 문제 봐봐 이런 문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봐봐 다음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이 대적하는 m적의 범위를 정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고 싶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지? 그럼 봐봐 처음에 생각해봐 여기는 얘가 100% 2차식입니까? 무조건? 아니죠 m이 마이너스 2일 때는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2차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2차식일 때는 m값이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만 2차식이니까 얘라는 보장을 가지고 생각해 해석해 그러면은 m 더하기 2가 뭐여야 되고요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판별식이니까 m 더하기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m 더하기 2가 뭐가 돼야 됩니다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죠? 이런 해석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란 보장 없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인 것도 한번 해줘야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넣어봤어 그럼 여기는 얘는 판별식까지 쓰면 되는데 안 돼. 얘는 2차식 아니거든. 그지? 그냥 집어넣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봐도. 그냥 4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죠. 돼 안 돼? 되네요. 얘는 모든 실수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진 m값 구해보면, 얘가 실제로 어떻게 나와요? 이거 m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지금 공통이니까 m 더하기 2로 이렇게 싹 묶어버리면, 얘는 m 더하기 2 빼기 4 이렇게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에요. 0보다 작잖아. 그럼 m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가 얘가 예일 때도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 하나 딱 이렇게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거 등호 없이 이렇게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걸 만족하는 m값 정수 m값을 몇 개인지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얘 빼기 얘 한 다음에 1 빼가지고 3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렇지? 2차식일 때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2차식이 아닐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렇게 그냥 집어넣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만 개념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 샌을 통해서 다들 지금 한 번씩 다 풀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직접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그냥 넘어가 됐어요 이거 한번 풀어봤어요 13-4
어디까지요? 오늘 한물산 위치 단계 이제 반이 이거 많은 것 같아요. 쟤는 뭘로 다 넘어가면서 할 거야. 오늘 숙제는 샌으로 나갑니다. 우리 안 했던 오다가 드디어 합니다. 다요? 아니 다는 말고 조금만 내줄게. 네. 야 너무 조금이다 이거. 5단어 센 A단계 05-1 05-2 B단계 됐어요? 네. 좋아요. 이게 나니? 모든 실수 x에서 양이 되도록. 그러면 m 값이 0일 수도 있잖아, 그지? m 값이 0일 수도 있어. 0이어도 되니까 0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판별식 0보다 작아요. 조건 쓰면 m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지? 그런 식으로 조건만 넣으면 쉬운 얘기였고요. 여기는 얘가 어디까지 확장이 돼가냐면,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직선과 포물선과 위치 관계, 그다음 포물선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까지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위치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은 얘는 교점이 몇 개냐 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위치 관계라고 하면 교점이 몇 개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배우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원과 원의 위치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포물선과 포물선의 위치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점이 몇 개냐 이걸로 해석할 건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1차식 아니면 2차식이야. 오케이? 무조건 다 1차식 아니면 2차식이 돼요. 흔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물선 몇 차? 2차. 직선 몇 차? 1차죠. 1차 2야. 맞아? 응. 그러면은
요거 두 개 같다 라고 해서 요거 넘겨가지고 1차, 2차 빼기 1차를 했어. 는 0 이렇게 됐어. 여기는 얘를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얘는 그냥 2차잖아 사실. 맞아? 2차는 0이다 그지? 2차는 0. 그럼 아까 했던 것도 2차는 0이었잖아. 그죠? 똑같은 거야 결국은. 그냥 무조건 이쪽으로 싹 넘겨가지고 한쪽으로 2차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위치관계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다면 난 당연히 뭘 가지고 접근합니다. 얘를 놓고 이 방정식에 뭘 가지고 판별식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오케이? 얘가 0보다 크면 몇 개? 두 개. 오케이? 얘가 0이면 몇 개? 한 개. 얘가 0보다 작으면 몇 개? 빵 개.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죠?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 2차가 그 1차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이런 조건을 발견했어.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2차가 1차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교점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어떻게 해석합니다? 저기 있는 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되나요? 그냥 그렇게만 해석하면 돼. 됐죠? 그럼 반대로 저기 있는 저 1차가 2차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이런 말이라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 1차는 뭐 어차피 직선이잖아, 그지? 2차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그지? 얘가 아무리 개 밑에 있어도 언젠가 올라온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지. 맞아? 이렇게 되지. 여전히 얘는 뭘로 접근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접근합니다. 오케이? 근데 얘랑 얘의 차이가 뭘까? 여기 있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y는 ax 제곱 어쩌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고 해봐.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예요? a가 되죠. 얘 빼기 얘 한 거. 그러니까 2차 빼기 1차 한 거. 또 마찬가지로 ax 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얘의 판별식이라고 했으니 얘의 판별식 얘가 된다 이렇게 했으니 여기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A가 무슨 수구나? 양수구나. 이런 조건 하나 추가된 거고.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똑같은 상황이야. 이것도 똑같이 2차 빼기 1차가 뭐가 됐을 때 AX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 때 그때 A가 뭐가 됩니다? 음수가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됐나요? 그러니까 얘의 최고차항에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을 때 그 a가 음수가 돼야 되는군요. 오케이? 얘는 지금 이 말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에 대한 조건을 해석해서 문제 쓴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 쓴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해서 이 그림이 어디 있었어 없었어? 이 말 안에는 없었단 말이야. 그치? 나는 이 말을 보고 이렇게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렇다는 거는 얘가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2차랑 2차였다고 생각해요. 포물선과 포물선이었어. 2차랑 2차야. 얘가 y는 ax 제곱 더하기 어쩌고였고 얘가 y는 a-x 제곱 더하기 어쩌고였어.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안 만나요. 이런 조건을 발견했다. 면 오케이? 그럼 결국 또 얘는 얘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거 한쪽으로 싹 넘겨버리면 얘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a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되지. 는 빵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도 여전히 무슨 식이 돼요? 2차식이 됩니다. 얘랑 같지만 않다면. 그치? 여기는 얘가 2차식이 됐으니까 여전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되겠네. 아니?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저기 있는 저 2차가 여기 있는 요 2차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요런 해석을 했다고 생각해봐. 요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차가 여기 있는 요 2차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 2차를 내가 대충 요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 있는 요 2차는 얘보다 작게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좀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항상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가 크겠니? 여기 있는 이 A 다시가 크겠니? 당연히 A가 크겠죠. A 다시보다. 맞아?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전히 판별시키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A 빼기 A 다시가 뭐가 됩니다? 0보다 크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됐어요? 응. 이런 식으로까지 다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포물선 얘와 직선 여기 있는 얘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 저기 있는 제 해가 됩니다. 오케이? 저 연립방정식 해입니다. 그래서 뭐 교점을 구해주세요. 교점 구하는 거는 저거 두 개 연립하면 교점 나와요. 그지? 근데 요거 교점 봐봐 얘들아, 요거랑 요거 연립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처음에 뭐 속어일 거야 당연히? X 속어일? 얘랑 얘가 좀 속어일 때 Y 속어일 거잖아. 그치? 처음에 그러면 내가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4X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있는 요 방정식의 해는 얘와 얘 교점에 뭐가 됩니다? X 좌표가 됩니다 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 이해 돼요? 이게 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딱 그려봐. 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나봐. 얘 그래프도 대충 뭐 이렇게 생겼나봐. 오케이? 그럼 나는 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4x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근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근을 구한 그 결과들이 결국 여기 있는 요 교점의 x좌표, 여기 있는 요 교점의 x좌표가 되면서 얘가 알파가 되고요, 얘가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다들 알겠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위치 관계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 얘 빼기 얘 한 게 이식이잖아. 그죠? 얘는 얘다 해놓고 얘 빼기 얘 한 게 유식이니까 요거의 판별식을 D라고 한다면 얘가 0보다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나고요. 얘가 0이면은 접하고요. 여기 얘가 0과 작으면은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차근차근 해석만 해나가면 돼요. 알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갖다 주더라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 가면서 그냥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가 접한데 접한다는 거는 판별식이 뭡니다. 그래서 0. 0입니다. 되니? 응. 얘 빼기 얘 해가지고 그렇지? 얘는 0, 얘니까, 얘는 얘니까 이거 넘겨서 얘 빼기 얘 해가지고 대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입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K값 구해주세요. 그런 얘기다. 알겠습니다. 됐지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도 그럼 요건 어떨까? 봐봐. 자,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다음 y는 mx 더하기 n인데 근데 이제 여기는 얘 구호를 조사해 주세요 라고 돼있네. 얘 구호를 조사해 주세요 라는 얘기네. 여기는 얘는 뭐야 일단? 얘는 얘에다가 모는 거 m는 거지. 맞아? 그럼 내가 여기 있는 m은 여기 있다는 애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정보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림 중에서 저기 있는 이 m이 하는 역할은 기울기 담당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기울기 봤더니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m값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수 어딘가에 있었겠지 뭐. 그럼 그때 이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값 구해주세요. 값의 부호를 구해주세요. 당연히 뭡니다?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음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렇지? 그래프 보는 훈련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됐죠? 내가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는. 그 다음에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구호를 구해주세요. 조사해주세요 라고 돼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얘잖아. 얘 얘는 빵입니다의 판별식이 얘잖아. 맞아요? 얘잖아. 그러니까 얘 판별식을 생각해보니까 나는 얘는 이 그래프랑 누구랑 얘랑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가 궁금한 거였단 말이야. 맞아? 교점에서 두 개였으니 당연히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되겠군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되죠? 되나요? 너무 쉽지? 다 아는 거지. 네. 머릿속에 정리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이 개념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힌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얘를 써서 나타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라고 하는 건 얘고 베타라고 하는 건 얘잖아. 맞아?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결국 뭘 나타내고 있는 건지 봤더니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뭐예요? x좌표예요. 그죠?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러니 나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다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넘겨서 생각하면 ax의 제곱에 더하기 b-mx 더하기 c-n 얘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예분의 예지 마이너스 그죠? 알파 베타는 예분의 예지 그런 식으로 그냥 나타내주면 끝입니다. 되죠? 다음 마지막 그럼 얘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주세요. 얘라는 거는 결국 뭐야? 얘랑 얘 중에 얘가 더 큰 거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니까 알파에서 베타 사이군요. x값은 알파에서 베타 사이군요. 그냥 이게 답이 돼. 알았지? 그래프 해석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13-7 전부 다 이해가 됐다면 눈으로 풀면 됩니다. 그렇죠? 3번은 눈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마지막 하나 오케이 질문 사람 없죠? 잘 따라오고 있죠? 좋습니다. 얘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 돼요.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그 해석만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 자꾸 하면서 문제를 자꾸 내 걸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 2차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다음 넘어가자. 자, 이제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접한데 그럼 얘는 얘가 판별식이 0이 되는 M값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구나. 오케이? 해석 그냥 되지. 바로바로. 여기는 얘는 어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얘는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군요. 되니? 얘가 만나지 않네. 얘는 얘라는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군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석해 나갑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등식만 세워서 풀면 그냥 다 퐁퐁퐁 나오는 거야. 됐죠? 그다음에 요건 어때? 자, 두 포멀선의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얘 그래프 뭔지 뭐 알잖아. 대충 그려. 여기는 얘도 보니까 대충 뭐 이렇게 생겼나 봐. 이제 두 개 그려. 오케이? 두 개 그려. 그 다음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라면 이렇게 생겼겠지 뭐. 맞아? 그리고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몇 가지만 알면 돼? 두 가지. M과 N값 두 개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식을 몇 개만 세우면 돼요? 두 개만 세우면 되잖아. 맞아? 식 두 개만 세우면 되죠. 근데 여기는 얘에서 봤더니 얘 접한대. 오케이? 그럼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면 돼? 0이면 되죠. 그럼 식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네. 그럼 M값 각각 연립해서 풀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풀어가면 돼.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되게 많은데 똑같은 얘기들이거든요.
자, 봐봐. 이제 뭐 하고 싶냐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m이 뭐 0일 때래. m이 0이면 n 값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네.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포멀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축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가 얘보다 큽니다. 요렇게 부등식 하나 세워주고, 또 부등식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해석 되지? 두 번째. 이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얘는 얘라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됩니다. 0보다 작으면 되겠군요. 이렇게 그냥 해석해 가면서 문제 통통 풀어버리면 됩니다. 알았죠? 됐나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지겹지?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 선생님이 이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응용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 맞아요? 실제 문제 풀어보면 응용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계속 생각할 수 있게 연습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정말 중요한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